자, 183 봅시다. 오른쪽은 다 같이 fx에서 조립제법을 여러 번 반복한 것이다. fx를 x-3을 나눴을 때 나눠줄 거야. 일단 결론은 내보고 뭘 구하라는 거냐면 f 몇을 구하라는 거야? x3을 구하라는 얘기죠. 자, 조립제법을 인칸에 채워주시면 돼요. 채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이게 1인칸, 이게 몇이라는 얘기인데? 이게 몇인데? 얘는?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랑 1을 곱했을 거 아니야, 몇인데? 마이너스 2. 그럼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는? 마이너스 2. 3이죠. 자,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 1을 몇이 되는 거예요? 2. 두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오려면은? 마이너스 1. 3.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이거 곱하면 얘 몇죠? 몇이야? 마이너스 2. 니트 보이나? 니 얘기해라.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4 나오려면은? 마이너스 2겠죠.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1.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3 나오려면 마이너스 2. 그치. 그다음 얘네 두개 곱하면은 3. 그치, 3이죠. 3하고 얘네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죠. 얘네 두개 더하면 곱하면은 2죠. 두개 더해서 5 나오려면은 3. 그럼 이게 fx의 계수일 거 아니야. 맞아? 그럼 뭐야? 0차, 1차, 2차, 3차란 얘기죠.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fx는 뭐야? 불러봐. x제곱 그치,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2x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서 3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.